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해상 2017-2018 FK 슈퍼리그 15라운드 스타 FS 서울과 충북 제천 FS의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팀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창환 감독이 이끄는 스타 FS 서울입니다. 서정욱 골키퍼, 김민국, 박하늘, 김학원, 이명승 선수가 선발 출전하고요. 왼쪽 진영에 위치했고요. 제천이 오른쪽에 위치했습니다. 자, 수심 일수와 함께 양팀 전반전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제천이 볼 잡고 있고요. 김장관 오른발. 서정우가 펀칭으로 막아냈습니다. 오른쪽으로. 자, 여기서 라인 바깥으로 바로 킥인. 왼쪽 슛. 자, 최병준 선수의 슈팅이 있었고요. 아, 이쪽에서 슛. 서정우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김민국에게 연결 바로 됐습니다. 김민국 뛰어서, 자, 골대 맞고 나갑니다. 자, 방금 전에 제천의 세트 플레이가 좋았던 게, 네, 이 최병대 선수의 왼발을 활용한 그런 골을 공훈 선수가 연결을 해서, 오, 지금 오른발 슛! 자, 막아냅니다. 이재문의 선방. 자, 지금은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좋았었고요. 네. 김학원 선수의 자신감 있는 대시도 좋았습니다. 김민국입니다. 오른쪽에서 안쪽 뒤. 오, 왔어요! 슛! 득점 올립니다. 스타 FS 서울의 선직 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1-0. 자, 지금은 김경근 선수의 순간적인 침투가 좋았었고요. 네. 그 이전에 이 침투 패스가 너무나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김민국 선수의 패스도 좋았고요. 자, 김경근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네, 만들어낸 골이었어요. 자, 빠른 몸놀림으로 안쪽까지 침투. 지금은 본인도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고, 네, 패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분 좋습니다. 자, 반대편인데요. 어, 자, 서정욱 골키퍼가 막아내줍니다. 자, 이렇게 또 타이밍 잘 맞게 또 막아주고요. 연결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전반전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현대해상 2017-2018 FK 슈퍼리그 15라운드 스타 FS 서울과 충북제천 FS의 경기는 현재까지 스타 FS 서울 1-0으로 한 점차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 FS가 공격 루트나 다양한 패턴을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방책으로 경기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데, 네, 그런 반면에 이제 골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중국 제천 FS가 왼쪽 진영에 위치했고요. 스타 FS 서울이 오른쪽 진영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안쪽 침투 됐습니다. 왼쪽에서 슛 들어갔습니다. 가운데 볼 이어주고 득점 올립니다. 이제 동점이 됩니다. 스코어 1-1. 자, 지금은 김혜수 그리고 최병준, 마지막에는 고은우가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서울 선수들은 또 내려와 있고요. 가운데쪽 연결 붙어주는데요. 그걸 다시 따내는 서울입니다. 오른쪽. 자, 치고 나가는 과정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 제천 김경환이에요. 왼쪽에서 슛 들어갔습니다. 득점 올리는 제천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김경환 선수가 이 골 이후에 그리즈만 세리머니까지, 네, 해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제천이 결국 역전에 성공합니다. 왼쪽에서 또 김경환 선수 슈팅이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실 김경환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들어가는 선수가 두 명이나 됐기 때문에, 네, 너무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싶었었는데, 자, 이게 먹혀들었습니다. 자, 본인 슈팅으로 마무리까지 지으면서 이제 2-1 한 점차 앞서 나가게 되는 제천입니다. 뭐 제천도 일단은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슛! 자, 김장원 선수가 걷어내줬습니다. 하지만 김민국이 볼 잡았고 오른쪽 슛! 아, 빗나갑니다. 자, 지금도 조금 아쉬웠던 게 제천 같은 경우에 이제 왼쪽에서 제천이 볼 잡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자, 서종호 나와 있었는데요. 가운데 슛! 들어갑니다!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어내는 제천입니다. 자, 지금 김경환이 만들어주고 이제 고은호가 마무리를 졌는데, 그렇습니다. 야, 제천이 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골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정말 완벽하게 득점을 이어나간 충북 제천 FS고요. 자, 고은우 선수 오늘 할 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서. 자, 지금 김경환 선수가 상당히 어렵게 꺾어주는 그런 패스를 시도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고은우 선수의 너무나 좋은 마무리가 있었죠. 그가 또 중요하겠고요. 자, 가운데 쪽. 하지만 이재문이 잡아냈습니다. 자, 연결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박하늘입니다. 박하늘. 가운데쪽 슛! 들어갑니다! 득점 만들어내는 김민국! 쫓아가는, 자, 점수 스코어 3-2입니다!
자, 지금은 박하는 선수가 욕심부리지 않고 뒤쪽에서 오던 김민국에게 연결을 잘해줬었고 네. 제천의 입장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최병준 선수의 패스미스에 의해서 이제 골이 터졌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너무나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박하늘이 안쪽에서 또 가볍게 김민국에게 넘겨줬고 자, 지금 김민국 선수는 마치 이제 슈팅을 준비하고 온 것처럼 네.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슈팅을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득점을 올리면서 3대 2고요. 여기에서 살짝 빗나갔습니다. 자, 또는 백패스에 의해서 자, 이렇게 위험한 상황 슛 들어갑니다. 동점 만들어내는 이선호입니다. 경기 잘 치러놓고 마지막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 지금은 제천의 입장에서 너무나 아쉬울 수밖에 없고 네. 스타이프스 입장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역습 찬스 그리고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스코어 3대 3이고요. 지금은 동료들이 수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죠. 공격을 진행해야 되는지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왼쪽인데요. 반대편에 선수 있고요. 가볍게 그리고 슛! 아, 여기에서 막혔습니다. 이종민의 슈팅이었고요. 슛! 여기서 자, 지금 득점이 노카우트가 네,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종료가 되겠군요. 자 지금 이제 스타일패스의 입장에서는 버저비터 골 아니냐 이렇게 또 어필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아 지금은 아, 득점으로 인정이 되나요? 자 이렇게 되면서 현대해상 2017-2018 FK 슈퍼리그 15라운드 스타일패스 서울과 제천FS의 경기 자 마지막 버저비터 골이 터지면서 스타일패스 서울이 4대3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니냐 이 수신호에서의 좀 아쉬운 판정들이 있거든요. 네 이 장면이었죠. 자 일단 김경근 선수가 슈팅으로 이어졌었는데요. 오늘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스타일패스 서울의 승리로 저희는 이 중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백강현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오수빈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